네, 윤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방미 성과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방미 국면에서 제기된 비판을 의식한 듯 미국에게 고마우면 고맙다고 말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오늘 저녁에는 여당 지도부를 만나서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도 갔습니다. 그럼 야당 지도부는 안 만나는 거냐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관련 내용 유한을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혜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조익신 대행, 제가 어제 청심하는 먹었냐고 놀렸더니 곧바로 오늘 아무 말도 못하게 첫 번째 순서로 원상복귀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미정상회담 관련한 정치권 움직임 정리해드립니다. 오늘도 뉴스픽 3로 운용합니다. 살펴볼 키워드는요. 고맙다 해야, 대표 말고 원내대표, 우대국 복귀 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미국에서 돌아온 뒤 오늘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16분 동안 생중계된 모두 발언을 방미성과 설명으로 꽉꽉 채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의 주춧돌 위에 안보동맹, 산업동맹, 과학기술동맹, 문화동맹, 정보동맹이라는 다섯 개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이들 다섯 개 분야의 협력이 확대되고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이 구현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 다섯 개 동맹 중에서도 안보 동맹을 제일 앞세워서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선언, 획기적으로 강화한 한국형 확장 억제의 실행 계획을 담고 있다고 했고요. 핵 협의 그룹 NCG는 나토의 핵 기획 그룹보다 더 실효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전략 자산의 정례적 전개까지 더해서 미래 세대를 위한 거라고도 밝혔는데요.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로 미래 세대들이 안심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튼튼한 안보를 구축할 것입니다. 앞으로 미 핵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 공유, 공동 계획, 공동 실행 과정에서 워싱턴 선언을 잘 구체화해 나가는 것이, 그 내용을 잘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워싱턴 선언의 구체화 방안은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직접 설명했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입니다. 차관복급 수준에서 개최가 되면 그것이 장관에게 보도되고 특히 이번에 NCG는 그 결과를 양국 군 통수권자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만들어 놓고 장관급 회담이 항상 가을에는 SCM이란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걸 개최해서 장관 보고도 하고 조금 더 구체적인 확장 억제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이렇게 언론에 직접 나서는 정부 고위 관계자는 신처간뿐만이 아닙니다. 어제 소개해드린 이도훈 외교부 차관의 발언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나온 거고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언론사 기고문까지 썼습니다. 그야말로 이번 방미 성과에 대한 대여론전에 나선 건데요. 국민의힘 주장대로 언론들의 방미 보도, 친야 패널이 훨씬 많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잠시 생각해보면서요. 여론전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까지 나섰습니다. 제가 보기엔 거의 사실상 상시 전략자산 배치에 준하는 뭐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빈틈없이 메꾸는 것이죠. 예. 한 번은 폭격기가 왔다 가고 또 한 번은 선박이 오고 또 그다음에 잠수함이 오는 식으로 해서 1년 365일 동안 북한이 불장난을 하게 되면 확실하게 응징할 수 있는 전략자산 전개 태세를 유지하겠다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조 실장은 그러면서 이 미국에서 핵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북한의 정권 종말을 언급했다는데 큰 의의를 뒀는데요. 그런데 선언은 선언일 뿐 실제로 실행할지는 불분명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제2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까지 했지만 선언과 조약은 엄연히 다른 성격이라는 겁니다. 선언은 선언이고 조약은 조약이죠. 선언은 바인딩하지 않습니다. 조약은 바인딩합니다.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법적 소위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하고 선언이라고 하는 단순한 의지의 표명은 차이가 있긴 한데요. 그러나 뭐 외교적으로 상당히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같은 건 아니에요. 선언은 선언이고 조약은 조약이죠. 여기서 바인딩하다는 구속력이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지적이 나오는 부분, 바로 사실상의 전략자산 상시 배치도 오히려 북한을 안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바닷속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불안했던 전략 핵 잠수함, 이제는 부산에 있구나 또는 이번에는 제주에 있구나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야권에선 실익이 없는 한미 정상회담이었다고 평가하는데요. 비슷한 혹평은 여권 일각에서도 나옵니다. 아메리칸 파이를 잘 부르시던데 파이라는 게 우리가 파이를 키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아메리칸 파이는 좀 키웠는지 모르겠는데 코리안 파이를 뭘 얻어왔냐. 박수를 덜 받더라도 덜 화려하더라도 꼭 귀국길에 챙겨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화려하고 화려했지만 네. 속빈 강정이었다. 이런 비판들을 의식한 듯 오늘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세계 최강 국가와 70년간 동맹을 맺어왔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70년의 역사는 그냥 주어진 건 아닙니다. 국가관계에 있어서 고마운 것이 있으면 고맙다고 얘기할 줄 아는 그런 게 있어야 국격이 있고 고마우면 고맙다고 이야기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굳이 미국의 고마움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야 했는지에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미 한미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부터 이 바이든 대통령과는 달리 국내용 메시지를 하나 내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윤 대통령이죠. 그리고 이 시점에서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건 한미일대 북중러 이렇게 명확해지는 구도 속에 높아지는 안보 위기에 대한 해결책일 텐데요. 마침 윤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취임 1주년에 대해 짧게 언급했습니다. 자유와 혁신을 외쳤는데요. 가치도 좋지만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보 환경 그리고 국익을 챙겨야 한다는 쓴소리는 새겨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부 출범 1주년이 됩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대한민국을 자유와 혁신이 넘치는 더욱 자랑스러운 나라로 변화시켜 갑시다. 자유의 신념도 좋고 그다음에 뭐 자유의 나침판이 되는 것도 다 좋은데 국익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가치와 국익은 상당히 보면 충돌을 해요. 미국의 사례를 보세요. 뭐 미국 민주당들이 가치 들고 나왔지만 결정적 순간 가서는 국익.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 가치를 포기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두 번째 픽, 대표 말고 원내대표로 넘어갑니다. 미국 방문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는 이 첫 번째 픽에서 보신 것처럼 나왔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여의도 정치권에 설명할 차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오늘 저녁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함께합니다. 이 5부 요인에게 방미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할 거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의문, 야당은? 입니다. 사실 외교라는 것은 외교 안보는 초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슨 뭐 북한의 핵 위협이라든 것이 무슨 좌나 우를 나눠서 대응해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야당 의원들 또 예를 들면 원내대표단을 불러서 같이 설명을 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실제 역대 대통령들은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여야 대표와 공유해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번 정권과 줄곧 비교되는 MB 때를 살펴볼까요? 국빈 방문을 포함해서 세 번 미국을 찾았고 돌아와서는 여야 대표에게 보자고 했습니다. 미국의 확장 억제 명문화, 자유무역 협정 체결, 그리고 미국산 소고기 수입 등 민감한 의제들을 다루고 온 뒤였습니다. 한 번은 당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반발해서 정세균 당시 민주당 대표가 거부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대통령실에도 관련 질문 들어갔습니다. 야당 지도부 만나서 설명하는 자리도 있을지 궁금하다는 질문이었는데요. 묻기는 지도부도 부로 물었는데 답변은 원내대표로 돌아왔습니다. 제2야당의 원내대표도 새로 뽑히고 해서 여야 원내대표 간에 여러 가지 회동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여야 원내대표들 간의 모임에서 제의가 될 수 있고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된다면 대통령실로서야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말에 숨은 듯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만날 생각이 없다가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주년이 다 돼가도록 야당 지도부와의 공식 회동은 단 한 번도 없었죠. 심지어 올 초 윤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한 이 대표를 향해서 국민의힘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제발 좀 발목 잡기, 발목 꺾기 하지 말고 국민이 선택한 윤석열 정부가 일 좀 하게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과의 면담 얘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지금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박홍근 전 원내대표는 왜 안 만났는지가 궁금한데요. 박 전 원내대표와 신임 박광온 원내대표, 이 친명계와 비명계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야당 갈라치기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나오는 가운데 박 원내대표로서도 난감할 수밖에 없겠죠. 지도부, 즉 이 대표와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당 대표하고의 어떤 회담이라든지 뭐 기타 논의가 없이 원내대표단이 먼저 논의한 사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구체적으로 제안이 들어오면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좀 이례적인 제안이고 기존의 관례나 또 상식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픽과 마찬가지로 이 지점에서도 윤 대통령의 지난 1년에 대한 평가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바이든 대통령 앞에서 아메리칸 파이까지 불렀던 윤 대통령. 이렇게 가까운 사람한테는 잘하지만요. 생각이 조금 다르거나 경쟁했던 사람과는 대화도 안 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구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He told me, keep your friends close, but your enemies closer. 그러니까 조금 제 생각에는 뭐 검사를 오래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정치라는 거는 하나만 같아도 동지로 보는 영역이지 예. 하나만 달라도 적으로 보는 영역은 정치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역시 1년을 지켜봤는데 정치보다는 검사의 스타일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픽은 우대국 복귀 언제로 가져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친밀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 이 오므라이스도 함께 먹은 기시다 일본 총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양국은 기시다 총리가 다음 주 1박 2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찾는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샤토르 가이코에 하즈미를 つけ, そして 首脳間の 深い 신뢰 관계를 背景として 今後の日韓関係の加速や激変する国際情勢について腹を割った意見交換を行う良い機会になると期待をしております。 訪問は 7日 と 8日 の 2日間 の 予定で 両国関係の改善に加え北朝鮮問題や中国への対応など安全保障分野が主要なテーマとなります。 네, 이 주요 의제와 관련해서 일본이 NCG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의 주도권은 윤 대통령이 갖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우리는 그 주도권을 지렛대로 일본에 뭐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이 제일 원하는 부분, 강제동원 배상안 발표 때 나온 이 반잔 채우기일 것 같은데요. 어제 짚어드린 대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경제 안보 문제에 집중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정상회담 다음에 후속 조치 정도는 확실히 해둬야겠죠. 우리나라는 지난달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즉 수출심사 우대국으로 복귀시켰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28일에서야 절차를 개시해서 결국 우리 고위 당국자가 다시 한번 아쉬운 소리를 하게 만들었는데요. 앞으로 일본 측 화이트리스트 복원이 조속히 완료되기를 희망하며 항공편 추가 증편, 고교생, 유학생 등 미래 세대 교류 확대 등을 통한 양국 인적 교류 회복, 민간 정부 차원의 대화 채널 복원 확대도 보다 가속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앞둔 시점에서 이 정상외교는 기브 앤 테이크라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뉴스픽3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아보시죠. 뉴스픽이었습니다.